뉴욕 증시의 최근 들어 가장 큰 키워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데이터,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죠. 그런데 이날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였는데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외신들을 보니까 핫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인플레이션 때문에 끝이 나는 걸까요? 이 부분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고용에서 물가를 다시 중요하게 보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에 깜짝 고용으로 연준의 빅컷이 실수였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많은 수요를 확대하게 되고 그럼 그 수요가 다시금 물가 상승률로 이어져서 물가 상승률 확대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 고용이지만 다시 한번 물가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물가 지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다 정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월비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핫 인플레이션이라고까지 외신에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는데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함께 보시죠. 데이터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11월에 금리를 동결하는 안도 지지한다라고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9월 빅컷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끝이 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페드워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가운데 페드워치를 보니까 오히려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시장은 하루 전보다 더 높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뜨거운 CPI를 확인했는데도 왜 시장은 스몰 컷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동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4%가 9월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었는데요. 역시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지만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에 노란 선이 2021년 3월에 기록했던 2.6%고요. 그리고 그 아래 노란선이 2021년 2월에 기록했던 1.7%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가 9월의 CPI가 되겠는데요. 즉, 2021년 이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확실히 있는 것이다 라는 데 시장은 더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다른 연은 총재들의 발언은 좀 달랐습니다. 세 명의 연은 총재들이 CPI를 확인한 이후 입을 열었는데요. 일단 권위가 좀 있는 미국의 뉴욕 연은 총재는 매달 데이터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둔화 추세가 꾸준히 보인다. 통화 정책을 점차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조금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됐고요. 또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지난 1년에서 1년 6개월간의 추이를 볼 때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다라면서 지금 조금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최근 나왔던 지표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죠. 즉,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둔화 추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연은 총재들이 금리 동결보다는 인하 쪽으로 좀 계속해서 가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심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이 스몰컵 가능성을 높인 이유 중 하나, 바로 이날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신규 건수나 계속 건수나 전주 대비 모두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신규 건수는 3만 건이 이상 크게 증가했고요. 2주 이상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만 2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악화되다 보면, 좀 불안해지다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시장을 부양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또 스몰컷 가능성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볼 때 시장에서는 9월 깜짝 고용 이후 빅컷이 좀 실수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로 11월에는 그렇다면 실수였으니까 동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상황인데요. 이날 CPI가 조금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완전한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또 실업자 증가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11월에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대신 0.25%포인트로 소폭 인하할 것 같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트릭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규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최근 허리케인이 미국에 들이닥치면서 많은 기업들 또는 공장들이 좀 차질이 있었고 쉬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잉이 파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 지표는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다음 주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고용시장의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인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에 핫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놀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요. 향후 계속해서 나오는 도매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다른 고용 지표들 꼼꼼하게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